네, 이렇게 사실 우리만이 들을 수 있는 강의예요. 어디서 이런 기독교에서 듣겠어요? 이거 정말로 우리 송준희 교수님 합의를 내셨어요.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역사문화 세미나를 설치하고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전쟁 억제 우리 기도를 했죠. 어제 대통령 부천제 드렸는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은이가 마음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. 그 기도서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큰 역사가 우리 민족 앞에 이렇게 서서히 예, 밝아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이 세미나 모임에 마음을 모아주신 우리 사단법인 우리 군 국정 단군을 모시는 저 청도에 10억 이상을 들여서 거대하게 아주 정성스럽게 모셨어요. 대구 미인들이 정성을 모았습니다. 대구 미인들이 오셨어요. 자, 허기숙 대표님과 네,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박수 한번 올려주십니다. 또 우리 최학준 대표님, 정말로 지금 우리 국조전 만이산의 마음을 모든 최우위에 지금 볼 땐 제가 볼 땐 총사령관이에요. 이렇게 뜻있는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함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양재길 박사님과 부대표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박수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또 우리 무진행 스님 뭐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세요. 밤이새도록 천국에 가면서 기도를 하세요. 전 현재 현존하는 우리 스님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 사랑을 위한 특별 기도를 하시는 어른이세요. 더 오래오래 사시면서 네, 감사합니다. 20만독 천부경을 하시는 우리 감사드립니다. 감사드릴 분이 있습니다. 우리 풍류도 여러분 원장님이시죠.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. 그걸 삼진 축복이라래요. 참마음, 선과악이 없고 또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. 예. 근데 수명도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 것이 죄고 선망이라 그래요. 그것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공부, 화생, 생화법을 지금 우리 선양회의 풍요도 원장님으로서 아주 생애를 바치면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. 그 터전을, 이 터전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 원장님이시고 지금 봉화에도 24시간 그 행사가 돌아가고 있어요. 함께 하시는 뭐 원장님만 중요하신 게 아니라 요번에 우리 국 끓여주시고 밥 해주시고 쌀 해주시고 떡 해주시고 해주시는 사모님 두네 분 일어나세요. 먼저 일어나셔. 이게 박수를 받아야 장수를 하시고 너무나 고맙습니다. 또 여기 교당의 어머니 되신 우리 오이목 전무님 또 일어나세요. 예. 네. 원래 명동 미인이었는데 야 와서 다 망가지셨어요. 지금도 미인인데. 네, 이렇게 한 순간이라도 더 강의를 해주시고 싶으셔서 혼신을 다하시는 우리 교수님들께 우리 신한승 교수님 또 우리 송준희 교수님. 우리 민족의 큰 스승으로 우뚝 쓰실 겁니다. 두 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올려주세요. 네. 선양의 두 기둥이십니다. 민족의 저는 기둥이 될 걸로 알고 통일의 주역이 되실 걸로 저는 이렇게 믿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. 늘 마음속에 북극성을 향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. 왜냐하면 지도자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 기운이 더욱 상승됩니다.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드렸죠? 네, 우리 김진욱 회장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수건을 기증해 주셨습니다.
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마운 모임이 아름답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소감을 한 두 사람만 듣겠습니다. 우리 저 차학준 대표님 한 말씀. 자. 감사합니다. 저는 1박 2일을 하면서 제 생애 최고의 날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또 여러 어른들 이렇게 뵙고 우리 원영진 회장님 저는 그 정말 힘있고 미래를 내다보고 힘있고 격려해 주시는 저 말씀을 듣고 너무도 흥분이 되고 너무도 기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화선양회와 대구 당군 성전 그리고 저희 국조전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좋은 아마 결과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정말 고맙고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. 앞으로 더 정진해서 국조전이 이번에 이 수련을 계기로 해서 굉장한 격려와 고무와 길을 받고 갑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도 우리 최학준 대표님을 보면 힘이 나요. 이게 마음이 서로 상응이 되고 심정이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국조전 우뚝 더 세우시라고 격려 박수 올려드립니다. 우리 허기숙 대표님 큰 신모님 맞습니다. 네. 네. 일어나셔서 빨리요. 네, 정말 반갑습니다. 많은 훌륭한 선생님께서 이제 자리를 하시고 제가 또 이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는 대구에서 당성전을 모시고 있는 허기숙이라 합니다. 많은 경험은 없습니다. 기도 생활은 좀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모임 단체도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고 또 저는 정말 우물 안에 겨울이처럼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할아버지의 존경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저 나름대로의 어느 누구 못지않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많은 것을 느껴가는 것은 이제는 누구나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 할아버지의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들은 한결같이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드네요. 하지만 저희들이 남은 것은 정말 할 것을 버리고 같이 뭉쳐야만이 저희들이 일어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훌륭하신 분들의 지도 아래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무서운 정성으로 통일까지 이렇게 달려가실 걸로 믿습니다. 다시 한번 격려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마지막 우리 이정옥 선생님 그 출무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. 네, 마지막 말씀 듣고 우리 다과하고 마치겠습니다. 과외하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.
진짜 귀하신 분들 많이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 보석 같은 기회를 많이 배워갖고 갑니다. 제가 또 천부경 천문을 안무를 할 때 천지신명께 기원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이제 포부가 있어가지고 세계 평화에 꽃을 피우고 원방과 천지인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세계 평화에 삼태극 만세를 부르듯이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의 그 안무를 해서 이렇게 추고 있습니다.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할아버지께서 잘 인도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드립니다. 우리 다과회하고 우리 기념 촬영하고 우리 마칩시다. 네,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